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리호입니다. 네, 오늘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기 있는 여기 RX0 마크2의 포커스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끔 제 영상을 보시고 RX0 마크2의 포커스에 대해서들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요. 이 RX0 마크2를 사용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실상황별 포커스 설정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Lost everything. Does it all become for granted with a wedding? 우선 첫 번째는 움직이거나 이동하면서 원거리나 단거리 피사체를 두루 촬영할 때인데요. 브이로그나 캠핑 아니면 여행 영상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PF 모드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원거리의 배경이나 피사체를 촬영하실 때는 이제 PF 모드로 설정하셔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거리를 촬영하시다가 이제 조금 가까운 피사체랑 배경을 촬영하시려면 바로 이제 니어 모드를 활성화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가까운 곳의 피사체와 배경을 함께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촬영 중에 이제 니어 모드 온오프가 가능하니까 포커스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촬영을 중단하실 필요 없이 계속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니어 모드 설정만 온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핸드그립이 있으시면 이 핸드그립에 C1 버튼이 있거든요. C1 버튼이 이제 니어 모드 온오프 버튼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이제 훨씬 편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니어 모드 촬영 시, 그러니까 0.5m, 그러니까 한 50cm 이하, 그 50cm 안으로 들어오는 피사체는, 근데 피사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니어 모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다 포커스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 촬영을 했었는데, 막상 나중에 집에 와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포커스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상당히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정된 피사체나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피사체를 이제 선택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을 때인데요. 제품 촬영이나 아니면 음식 촬영 또뭐 카페 테이블 등 이렇게 다양한 촬영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AF 싱글 모드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특히 올 초인가 RX0 마크2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AF 싱글 모드에서 이렇게 반셔터를 이용하면 촬영 중에 포커스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싱글 포커스 모드에서는 촬영을 하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거나 피사체가 바뀌게 되면 무조건 이제 촬영을 끊고 다시 또 반셔터를 잡아서 포커싱한 후에 촬영을 진행해야 했었는데,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촬영 중에도 이제 포커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촬영 중에 반셔터를 눌려가지고 포커스를 바로바로 변경하면서 연속적으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나마 AFC 모드가 없는 RX0 마크2에 정말 단비 같은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반셔터 시 이제 초점을 잡기 위해서 렌즈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워블링 현상이 좀 생기는데, 이렇게 영상이 조금 울렁거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내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또 핸드그립 또 나오는데, 이 핸드그립 사용 시 여기 포토, 셔터 버튼 이걸 이용하면 이 반셔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촬영 시에 카메라에 달린 이렇게 셔터를 눌리느라 생기는 이제 이 셔터를 눌리면 흔들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카메라를 직접 눌리면. 네, 여기 셔터를 눌리면 흔들림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영상을 또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 모드에 또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린 이제 니어 모드 촬영 시에 이제 50cm 이하의 피사체는 촬영하게 되면 포커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AF 싱글 모드를 이용하면 최단 20cm까지 피사체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 촬영이나 제품 촬영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고정된 피사체지만 포커스를 이제 자주 변경해야 될 때, 뭐 예를 들면 앞에 있는 피사체, 뒤에 있는 피사체,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때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포커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포커싱 방법인데요. 바로 추적 기능을 이용한 포커싱입니다. 메뉴에서 추적 모드를 설정하시면 싱글 포커스 모드에서 추적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추적 모드라고 해서 딱 듣기에는 촬영 중에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해보고 아 역시 속았구나 했습니다. 이 모드는 이제 추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 셔터를 누르기 전에 추적 설정한 피사체를 계속 따라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구도가 되면 그때 셔터를 누르면 포커스가 피사체에 고정이 되면서 촬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RX0 마크2를 사용해보면서 터득한 정말 별거 아닌 포커스 설정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숙달이 돼야 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냥 수시로 이런 포커싱을 테스트해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많이 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좀 나름 편안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X0 마크2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